형이상학적 중이 있고 형이하학적 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순수 존재의 그 마음은 원래 희노애락에 물들지 않아요. 원래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희노애락을 일으켰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즉 희노애락이 적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어요. 형이하학적 중심. 희노애락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그 중심. 자, 이겁니다. 기쁨이 적절했냐는 거예요. 중에 맞았냐. 누가 결혼식, 여러분 친한 분이 결혼식 한대요. 부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5만 원 부족. 10만 원 오바. 그럼 중이 어디죠? 7만 원. 자명. 자, 이런 겁니다. 형이하학적 중심은 계속 변해요. 관계에 따라 또 변해요.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이 적절이에요. 자, 변화하는 중에 그때그때 계속 맞추는 거를 조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손으로 돌려도요. 이게 움직임에 따라 계속 중심이 변해야 되죠. 형이하학적 중심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중심에 맞는 일이라고 했던 일도 지금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또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유교는요, 일신 울신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했던 거 오늘 반복하면 안 돼요. 오늘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없을 때를 중심이라고 하고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모두 딱딱 중심에 맞는 거를 조화라고 한다. 중심은 천하의 제일 큰 뿌리요. 우리 마음의 제일 근본이 천하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라는 건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이니제 맞게 처리하니까 아프리카 가도 통해요. 아마존의 눈물 찍을 때 PD들 이렇게 해요. 가서 엄청나게 이니지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화살이 날아올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상대방이 싫어할 일은 절대 안 하고 상대방 마음을 읽어가면서 안색 좋게 하면서 계속 설득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수상해지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 가도 통해요. 중용에도 그 말이 나와요. 멀리 오랑캐 땅에서도 통할 것이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이니지.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요. 몰라 괜찮아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텅 빈 그 중심,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 마음 관리하는 비법입니다. 몰라 괜찮아 해서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욕심을 쓸 때는 이니에지에 맞게 쓸 수 있다면 중화만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이 길러진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주가 변할 것이다. 아주 광호한 얘기죠. 인간의 역할을 엄청나게 높게 봅니다. 중용에서는.